신뢰성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알게 되면 생각과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중심으로 해서 탄소 중립 시범 거리가 선포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탄소 중립 실천을 통해 우편국 탄소 중립 시범 거리 프리체인 운동. 구청장님 혹시 쓰레기 다이어트 프로젝트 대해서 잘 알고 계실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아까 이제 설명도 있었는데 초등학교 우리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본인이 두 달 동안 쓰레기를 줄이는 일에 앞장섰다고 해요. 그런데 굉장히 40%에서 60% 가까이 줄여냈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쓰레기를 줄여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은평에서는 지금 100g 줄이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줄 하나 정도가 100g이거든요. 이 100g씩만 가정에서 줄여주면요, 저희가 43억이 세이브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정말 43%씩 60%씩 줄여냈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이렇게만 줄여내주면 우리가 40억이 아니라 거의 100억 가까이로 줄여낼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환경을 위해서 펼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홍보용으로 그 과학 시간에 피켓을 만들었어요. 피켓에 들어갈 내용을 조사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릴지 아이디어를 구상했어요. 두 번째로는 급식 시간에 급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으면 스티커를 받을 수 있는 행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은 반에게는 선물을 주었어요. 즐거운 만두프림은 카페지만은 제로 웨이스트 코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소비를 하실 수 있게끔 서비스 제공하는 게 몇 개 있는데요. 폐 식용유를 이용한 비누, 세안 비누도 한 세 종류 있고 고체로 된 샴푸도 있고 치약도 있고 해서 친환경적인 소비를 하시려고 한다면 좀 이용하실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페에 방문할 때도 텀블러를 사용해서 좀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즐거운 반딧불이와 또 그 디저트 솜이라는 카페와 같이 진행했고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들을 안내해주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복지관 내부에서도 우리 동네 환경교실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면서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 보는 것들 그리고 그 물건을 나만 갖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내 친구에게 기후위기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눠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자체가 어르신들이 또 계셨을 때는 이 정말 쓰레기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달라진 세상이잖아요. 혹시나 전문가님만이 알고 계시는 중요한 실천 방안이 있을까요? 사실은 환경은 미래 세대한테 빌려 쓴다는 의미를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빌려 쓰는 환경, 원금 플러스 알파로 돌려줄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모두가 협동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협동. 네,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고 두 번째로는 홍보의 중요성이었어요. 환경문제 심각성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알게 되면 생각과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탄소 중립 문제는 개인이 하나하나 실천해 주시면 모두가 모여서 하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견하고 또 본인들이 실제로 실천을 해보니까 아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천해 주신 우리 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직접 우리 복지관에서 실제로 어르신들을 모아 현장을 가신다고 하니까 최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